시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으로 시민 정서 순화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에서는 1996년 서구청 담장을 허무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관공서, 주택, 학교, 기업체 등 총 943개소 32.1km의 담장을 허물고 공원을 조성하는 담장 허물기 시민운동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담장이 허물어져 가는 곳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같이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담장 허물기, 좋죠. 담장이 허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서로가 믿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믿고 우리가 같이 공유하자. 믿고. 내 구역을 이렇게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전부 다 시야를 넓혀가지고 우리 환경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자. 그러면 서로가 믿는 사회가 돼야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관공서라든지 뭐 이런 데 같으면 지금은 담장이 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왜? 관공서가 누구 거냐 하면 시민들 거예요. 그럼 시민들로부터 이거 받아 놓고 이걸 사용을 못하게 하면 안 되고 시민들이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 되면 이 공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마당이라든지 건물 안에는 업무를 보는 데지만 그 밖에는 같이 전부 다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대구에서부터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아주 모양을 잘 우리가 취지를 바르게 잡아가지고 이 모든 담장을 허물고 국민들과 함께 가고 시민들과 함께 가는 대구를 만들어내는 이런 취지를 잘 만들어서 그래 그 안에 내용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 시민운동을 하고 이 시운동을 한다면 이거 하나도 이 나라의 표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근데 이걸 기획을 잡을 때 왜 허무느냐 이런 게 취지에 너무 약하고 명분이 작으면 이런 걸 하면서도 그만한 성과는 못 내는 그래서 지지부진한 다른 한 시들이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하고자 하는 동참을 시킬 수 있는 이 명분이 작으면 주인공이 안 되는 거죠. 일을 하면서도 주인공을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일을 하면서도 시부지해갖고 딴 데가 더 성과가 나가지고 우리는 시작만 하고 그냥 뻐그듯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다 뺏겨버리는 이런 게 있는 거죠. 확실히 어떤 일을 할 때는 명분 있는 이런 그 이게 기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는 왜 이런 것을 해야 한다라는 정신을 심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대구서 한 바람을 일으킨다면 그런 방법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게끔 이 담장 허무는 게 나올 겁니다. 이 담장이 우리가 사회 담장을 갖다가 이 그런 환경들만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담장도 허물고 이 사회 어떠한 분야의 담장도 허물고 이념의 담장도 허물고 좌파 우파 담장도 우리가 허물자 이래가지고 이런 것까지 잘 컨셉을 해갖고 이런 운동을 전개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큰 이렇게 우리가 기획이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바르게 잘 되고 있다면 이것이 세계로 확산돼 나갑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다라는 것은 이것을 잘 정리해갖고 인류사회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구에서 하는 일은 대구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잘 되면 전국으로 퍼질 것이고 이 전국으로 잘 이것이 모양이 좋다면 세계로 나갈 일들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어떤 패러다임 또 신패러다임이 나오면 이걸 잘 정리를 해갖고 이걸 전국으로 가고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00년 역사가 지금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지식을 갖추어 놓고 저마다 소질을 갖추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다. 이것이 홍익 세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익 인간들이 출연해서 홍익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홍익 사업이라는 것은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허물기라는 이 하나의 아이템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걸 모양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걸 대구시부터 우리가 모범적으로 행한다. 이렇게 하면 큰 노하우가 될 수가 있죠. 예.